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인으로 입단한 박진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하던 곳이었고 꿈이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주용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제가 이번 시즌보다 더 나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왼쪽 윙백은 박진성, 중원의 최영준, 김보경, 정엽, 오른쪽 윙백 이유연 선수고요. 박진성, K리그에서 데뷔전을 오늘 갖고 있고요. 선발 데뷔전입니다. 박진성, 박진성 밀고 들어갑니다만 반칙입니다. 이거는 하고 나올 거예요. 박진성 선수가 몸싸움 과정에서 손을 씁었습니다. 얼굴에 네. 손이 닿았는데 자 전북현대의 전반전 교체입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김상식 감독은 22세 이하 선수를 전반전 중간에 빼줍니다. 박진성을 빼주고 이주용을 투입합니다. 네. 박진성, 홍정호, 구자령, 이영, 백호 계속해서 최전방에 있는 구스타브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멈춰서 지금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박진성의 강력한 원발슛. 좋아요. 지금 거리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 속에서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유현 골키퍼가 연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멋진 슈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전북입니다. 골이 많이 터지는 난타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골이 전반전 14분 근처에서 나왔고요. 네. 네,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정승원 선수가 깊게 올라가는 장면이요. 네. 심현, 황순민. 자, 크로스, 세징의 헤더. 에디거! 아, 골키퍼. 자, 세징의 선수가 헤더로 살짝 전방 쪽으로 밀어줬고 마지막 순간에 에디거 선수가 한번 볼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박진성의 방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광주 선수들이 압박해 들어오면서 기회를 창출해야 될 텐데요. 네. 수비 이후에도 김주공 선수가 기점에 대해서 이 볼이 연결이 돼야 헤이즈 선수도 붙어줄 수 있고 엄지성이라든가 송승민이 뛰어나갈 수 있는 시간 네. 좋은 자원들이 많고 이선도 좋은 자원이 많으니까 이 득점이 터진다면 경기를 한참 좀 수월하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네. 부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도 참 고급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는데요. 스피드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일단 엄지성 쪽으로 넘어지면서 볼을 미디어 박진성 자, 잘 맞았어요. 박진성 박진성이 깔아서 크로스 기회를 한번 잘 만들어봤었는데요. 뭐 나오는 경기마다 지금 후한 점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돌려놓습니다. 유체코입니다. 구스타보와 유체코의 합작품이 나옵니다. 3대5로 앞서는 전북. 정말 간결하게 박진성의 스로인 하나에 네, 구스타보 선수가 돌려놨고 유체코 선수가 뒤쪽에서 박스로 빠져들어가면서 가볍게 낮게 깔아서 줍니다. 좋아, 김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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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갑니다. 슛. 퍼스 받았습니다. 네, 김주공의 슈팅에 이어서 허유까지 따라가 봤는데 김주공이 돌아서면서 슈팅 잘 때리고 네. 세컨볼을 허유 앞에서 박진성 선수가 잘 처리해줬네요. 떠내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북현대가 3대5로 광주의 휘슬을 누르고 정말 오랜만에 연승에 달성합니다. 저는 이 전북현대라는 팀을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유소년 때부터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잘 나타나서 너무 근데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팀에 필요한 선수가 꼭 되고 싶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